저 위에 감이 익었는데 언제 떨어져서 내 입으로 들어오지? 아, 벌리고 앉아있어. 당신이 뭐를 해줘도 다 지랄이야. 이런 미친놈하고 어떻게 살아요? 진짜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너 때문에 내 인생 조졌다 소리 안 들으면 다행이야. 그런 소리도 해요. 이 미친놈이야. 정신개조가 안 됐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으면 결혼 안 했... 그렇지. 처음부터 지금 이런 상황이었으면 또라이가 아닌 이상은 결혼 안 했겠죠.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깜깜해? 양손 하나씩 뽑아보세요. 응, 오른손으로 두 개. 아, 왜 이렇게 긴장을 하실까? 아이, 참나. 아이, 참나. 왼손으로 두 개. 응. 남편 몇 살이세요? 남편이.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어? 거의 10년 되었습니다. 저기 결혼하실 때 궁합 보셨어? 아니요. 아들 몇 명, 딸 몇 명? 아들 셋에 딸 하나. 아니 10년 동안 둘이 일은 안 하고 아기만 낳으시오? 생긴 대로 그냥 낳고 낳고 하다 보니까. 자손을 넷을로 두신 것은 정말로 잘하셨어요. 뭐가 좋아서 자빠졌어? 어리기도 했고 얼굴만 본 것 같아. 땅값 불치고 코나로 뚝하고 피부 뽀얗고 얼굴 갸름해서. 결혼해서 둘이 잘 열심히 이제 마음 합치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우리 옛날에 동화책을 보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죠. 토끼는 반대게 빠르죠. 거북이는 느른적 가도 꼬리는 하죠. 토끼는 자만 하죠. 자, 본인은 거북이요. 당신 신랑은 토끼요. 누가 누구를 데리고 살 거예요? 제가 지금 남편을 데리고 살죠. 모시고 사는 거죠. 저 위에 감이 익었는데 언제 떨어져서 내 입으로 들어오지? 아, 벌리고 앉아있어. 세상에 불평, 불만은 다 있어. 당신이 뭐를 해줘도 다 지랄이야. 이런 미친놈하고 어떻게 살아요? 진짜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내가 아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 궁합을 봤느냐고. 이 사람은요, 사주상으로 겉으로 보면 겉은 남자야. 털라고 한 거 빼놓고는 지지배요. 삐지기도 존나게 잘 삐져. 머슴도 못 뛰는 주제에 왕자님 노릇만 하려니 어떡하면 좋아. 맞아, 세상 한량이고 쓰고 힘들고 그런 거는 진짜 조금만 그래도 그거는 못 견뎌요. 내가 귀찮은 건,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다 하기 싫어. 그냥 다 싫어. 그리고 왜 돈 안 벌어오고 애들 안 봐주면 네가 다 하루 사는 게? 그리고 너 때문에 내 인생 조졌다 소리 안 들으면 다행이야. 그런 소리도 해요. 이 미친놈이야. 정신개조가 안 됐어. 저도 이제 이혼이 너무 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랑 계속 사는 게 무섭거든요. 지금도 남편이 일을 안 해요. 1년에 한 번, 두 번 가나? 두세 시간 만에 잘려서 와요. 이 사람이 주로 얘기하는 게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때문에는 소리를 무척 할걸요? 맞아요. 핑계가. 핑계쟁이에요.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발전을 못합니다.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인정 안 해. 노력해서 가야만이 인생이 편안한 건데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입 벌리고 있으면 바깥다 떠넣어주면 행복한 거고. 솔직히 애 넷이 아니라 애 다섯 있는 거. 그렇죠. 큰아들 다섯 명의 애를 키우신다고 보면 됐죠. 아니 바람나서 나가라구려. 이렇게 사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이혼이 하고 싶은 건데. 이혼 안 해줄걸? 네 맞아요. 안아버님도 그렇게 대하니까 아이들 받은 상처까지 내가 그거 감싸면서 그렇게 살 자신도 없고.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이 사람을 살살 구실러서 돈을 벌어게 오게 해야 되느냐? 애들이나 안 닮았으면 좋겠어. 아빠를 절대로 아이들한테는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남편이 고쳐 쓸 수 있으면 솔직히 고쳐 쓰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아까 이렇게 뽑았거든요. 이 집안에 박신혜 집의 내력이 이와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이렇게 살다 죽은이가. 시아버지. 이렇게 살다 죽은이가 딱 들어가 있어. 그럼 당신 시어머니는 어떻게 살았을까? 어머니가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신세한 탈 많이 하세요. 죽어도 이혼은 안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사주상의 궁합을 봤을 때 둘이가 나쁜 궁합은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신의 집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 전통적인 조상의 주력을 보면 자식을 못 낳아서 양자를 가신 집안에서 자식이 난 자식이 이렇게 변했을 겁니다. 이 줄을 지금 이제 처음에는 머리카락같이 가는 줄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금의 대로는 등산하려면 로프를 매죠. 그 로프같이 단단한 줄로 매져 있어요. 이러한 사주에 걸려있는 부분은 끊어내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원래는 되게 잘 살았던 집이고 부자였고요. 근데 그 줄의 연에 대해서 당신 시아버지 때 쫄딱 말해먹고 금수저를 부렸다 흙수저로 바뀐 사주란 말이에요.
당신 시어머니 하는 말이 그래. 그래도 난 네 시아버지는 날 때렸는데 네 남편은 나 안 때리니까 그것만이도 행복한 줄 알고 살아라. 진짜 똑같이 말씀하셨어. 당신의 세습된 생활을 왜 며느리한테 전해주려고 그래?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 잘라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하나서부터 끊어서 고리를 끊고 하면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만나서 연애하실 때 심성도 고우셨고 아기를 낳는 순간부터 서서히 바뀌기 시작해서 아기를 확 낳아놓고부터는 당신 시아버지 못지않는 인생의 삶이 엮어졌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으면 결혼 안 했... 그렇지. 처음부터 지금 이런 상황이었으면 또라이가 아닌 이상은 결혼 안 했겠죠. 이 사람도 돈 있으면 잘 쓰고 인정도 많고 부지런했는데 지금은 다 바꿔버렸어. 이게 사주라는 게 팔자라는 게 뿌리라는 근간이 보고 배운 것도 있겠지만 이 보이지 않는 줄들이 엮여 있으면 인생을 살아가기가 굴곡지다는 얘기예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한날 한시에 똑같은 띠에 정월 1월 1일 날 성이 틀려. 근데 얘는 갑부여. 근데 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줄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줄이 틀리잖아요. 수능도 틀리고 이름도 틀리고. 그런 근간에 의해서 찾겠던 사람이 자손을 보시면서부터 사주팔자가 바뀌어졌다 이 얘기. 자식 안 봐야 되는 사주예요? 아니지. 당신 시어머니가 그 줄을 끊어줘서 자식을 낳고 잘 살게 해줬어야지. 위에 줄 끊고 중간 줄 끊고 마지막 줄 끊어내면 제복도 많고 머리도 똑똑하고 영리하고 부드러운 남자야. 현무양처가 아니라 현부남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를 타고났다는 얘기예요. 후대 자손이 아빠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려면 여기서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서 끈을 끊어내시면 이 집안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뽑아봐요. 끊으셔야 돼요. 끊어내셔야 하고 자기가 행복하게 사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하나만 뽑으세요. 답이 맞다는 얘기야. 이 줄을 끊어내라. 아까 두 번째 뽑으셨을 때 이렇게 뽑으셨어요. 첫 번째 뽑으셨을 때 이렇게 뽑으셨어요. 이게 남편이야. 이렇게 뽑으면 남편은 개 같은 놈이요. 정신병자 아니면 백수 건달 또라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하기 달려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사시면 본인은 복이 있는 여자야. 여기서만 움직여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 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주팔자의 인연의 줄을 딱딱딱 끊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셔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셨죠?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